안녕하세요, 포토트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거리사진 작가 김영재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작가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 그냥 사진가, 사진쟁이 혹은 사진 찍는 사람으로만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국 생활은 올해로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독학으로 공부했고 어디에 가든지 늘 카메라와 동행합니다. 핸드폰은 없어도 괜찮지만 카메라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28mm 단렌즈와 f8 이상의 조리개, 500분의 1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편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공간과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한 호기심,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카메라라는 매체로 찍었을 때 사진이라는 결과로 어떻게 드러날까를 주로 고민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대한 관심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직접 배우고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성인이 되고도 한참 뒤인 2015년에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앞두고였습니다. 여행을 가서 멋진 이탈리아 사진들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니콘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며 독학으로 사진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풍경사진 위주로만 찍었고 거리사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다보니 거리사진의 대가들과 그들의 감동적인 작품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많은 대가들이 제가 사는 뉴욕을 무대로 활동한 것을 알고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답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어떤 사진을 안 찍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자연스레 원래의 질문에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출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의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게리 위너그랜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진은 촬영되어진 피사체보다 더 흥미롭거나 아름다워야 한다. 사진을 찍을 때 이 구절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작업합니다. 딱 한 사람을 지목할 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가들, 헬렌 레빗, 조엘 마이어로위츠, 게리 위너 그랜드의 작품들과 그분들의 사진에 대한 철학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작품을 꼭 찾아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속한 사진 그룹 NYCSPC의 멤버들의 작품과 피드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진 20명의 멤버들이 월간 크리틱 미팅을 통해서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사진집을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쌓인 각자의 사진에 관한 지식들을 솔직하고 허물없이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는 맨하탄의 한 코너에서 2년에 걸쳐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 주로 늦봄, 여름에 걸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애착이 가는 이유는 사진가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정 공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즉 계절과 시간의 바뀜에 의해 같은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시간을 사진 공부와 사진 찍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김영재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 항상 카메라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의 사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틈틈이 기록해온 과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은 단순히 그 시대를 아름답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진들에서 다양한 소재를 통해 그만의 풍자와 해학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거리 사진들이 많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진을 찍으시는 한국인 작가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과 작가님이 활동하시는 사진 그룹의 홈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멋진 사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